안녕하세요. 몸의 삼촌입니다. 요런 글이 카페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는 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처음 폰을 산건 2년 전인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건 3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으로 보면 나오는데, 3개월 전부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들은 많이 있거든요. 활동하는 카페들도 많이 있고, 운영자로 있는 카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많은데, 유튜브는 초보죠. 제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외로운 개는 다른 개를 원하는가? 강아지 한 마리가 외롭다고 다른 강아지를 데려오면 원래 강아지는 더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이제 이 분의 경험은 이성은 좀 좋아하지만 동성이거나 이성이라도 종이 다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요. 이 맞아요. 이성은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동성이거나 이성이라도 종이 많이 다르면 성격 자체가 둘이 다르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아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짧게 댓글을 썼는데요. 짧게 볼게요. 너무 길게 가니까 지루해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막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시국도 막 너무 전쟁 이야기뿐이고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아주 짧게 말해볼게요. 마마보이로 자란 외동이가 동생 생긴다고 좋아하진 않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견주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요. 시기와 질투도 심해지고, 나이든 개도, 가정생활을 잘하던 나이든 개도, 아주 가정에 적용이 잘된 나이든 개도, 갑자기 새 식구 때문에 집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마킹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보통 마마보이로 큰 개들이 이 외동으로 자라다가 동생이 들어오면 혼란해요. 시기하고 질투도 많이 느끼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동생 생기면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기잖아요.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니까.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개들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질투 때문에 평생 다리를 들고 마킹을 안 하던 개가 다른 개가 오니까 자기 영역이라고 마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견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서 새 식구를 데리고 오고 그새 식구를 또 가정에 적응을 시키고 다른 개하고 화합을 시키냐는 견주의 몫입니다. 그리고 견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견종을 선택할지. 개호수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개호를 두고 입양을 할지. 처음부터 이렇게 두 마리를 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면 세 마리를 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자녀 계획을 사람 계획하듯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키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이 개호수의 차이라든지 뭐 견주의 역할이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입양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견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사람 입양을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어요. 동생이 생겨도 두 마리 세 마리 키워도 문제 없습니다. 단지 견주가 너무 모르고 모르고 입양을 해서 그래요. 준비 없이 입양해서 그렇고. 가장 좋은 건 준비를 하고 개호수의 차이를 두고 얼마간의 차이를 두고 또 어떤 견종을 입양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하면 제일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동생이 들어오면 견주의 역할, 어떻게 둘이 사이를 이어줄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